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전 덕후, 삼성만 매일매일 사고 싶은 천만 전자입니다. 오늘 이제 장은 끝났어요. 장은 끝났고 아주 기쁜 소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 또 오랫동안 또 버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과 한번 또 소통을 하게 되네요. 무려 삼성전자가 5.2% 상승을 했습니다. 5.20%. 오늘 74,900원. 3,700원이나 상승을 해줬다. 멋진 아주 뭐 갭상승으로 그냥 불기둥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대장이 돌아왔다. 대장. 응? 대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대장이 빌빌거렸는데 이제는 대장이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제대로 등장을 한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됐어요. 우리 대장주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조금 막 침울하고 외롭고 그냥 험난한 길을 지금 걷고 왔는데 이제는 좀 앞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꾸준하게 모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항상 내가 있잖아요. 꾸주사모, 꾸준히 주식을 사 모아야 한다. 꾸주사모 그 단어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가면 돼. 뭐 문제 없어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열심히 꾸준히 모읍시다. 모으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아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모으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목적지에 가릅니다.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이렇게 튈줄 알았어? 몰랐잖아요. 다들. 전제 이제 우리가 전날에 이제 마이크론 이제 슈팅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거죠. 야, 이거 삼성전자 이거 뭔가 한번 터뜨리겠다. 응? 거기 또 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슈팅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 때문에 다들 좀 많이 업돼 있을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74,900원으로 아름다운 피날레를 보여주었고, 오늘 외국인들이 아주 멋지게 570만 주 정도 깔끔하게 사줬습니다. 기관들은 한 30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쌍끌이로 인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올려줬고, 이때 빨리 개미들 튀야죠. 868만 주 정도 팔고 나갔습니다. 단타 개미들 막 빨리 나가서 팔고 나가야 하고 그동안 또 지쳐 있었고 힘들었던 개미들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갭상승 한번 슈팅하려면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연타 한 3연타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올라도 3연타까지 가는데 일단은 내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일 조정 받으면은 또 내일이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화려한 그런 매수 쌍끌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보니까 이제 JP 애들이 좀 많이 샀어요. 160만 주장 사고, CS 66만 주, UBS 11만 주, 메릴린치 10만 주 정도 사가지고 샀고, 나머지 뭐또 여러 기관들도 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산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또 주가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매도가 그래도 있어요. 60만 주나 했지만 공매도 친다 하더라도 워낙 상승의 힘이 좀 강했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해요. 5.2% 정도 올랐는데 60만 주로 공매도 쳤다는 거. 그래도 11월 19일하고 20일 합쳐서 벌써 6.6% 정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6.6%. 이렇게 이틀에 6.6% 상승하는 거예요. 뭐 빠질 때도 있겠죠. 오를 때도 시원하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오른다. 이거는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삼성전자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선주 또한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오늘 아주 좋았다. 오늘 보니까 우선주도 한 3,300원이나 올랐죠. 그리고 4.98% 거의 한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9,500원. 69,500원 아주 좋아요. 그냥 고점 찍어버렸습니다. 고점 찍어가지고 동시 종가에서도 보니까 한 20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게 찍고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동안 또 우선주 또안 오른다고 얼마나 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팔고 도망간 사람도 꽤 많고 손절한 분들도 꽤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일단 외국인들 76만 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5만 주 정도 또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한 83만 주 정도 또 팔고 도망가야죠. 빨리 튀어야죠. 개인들도 막 쳤다. 일단 오늘은 하여튼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합작으로 해놔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메릴린치가 60만 주 정도 팔고 사고요. JP 2만 주, 노무라 9,600주 이렇게 샀습니다.
아, 참, 오늘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도 보네요. 응? 한번 슈팅하는 모습도 보고. 삼성전자 진짜 오랜만에 5% 상승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보고, 진짜 이게 몇달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3%도 많이 오르는 건데, 이렇게 또5% 가까이 오른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제부터 또 시작인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또 풀가동 되면은, 네, 슬금슬금 또 올라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여러분들의 이제 본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평단가로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단가가 좀 많이 물려있죠, 지금. 특히 본주에는 내가 볼 때는 한 8만 전자인들 많고 우선주는 한 7만 전자 중반대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가면은 금방 가니까 여러분들. 계좌 오늘 보면은 다들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파란불인 계좌가 지금 빨간불이다 해가지고 지금 계좌들 많이 인증샷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뻐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뭐제 계좌를 보고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변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기쁘고 제 자신이 좀 즐거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막 웃음꽃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댓글들 그리고 뭔가 존버하면은 아 반드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도 오는 거를 한번 겪어보면 또 자신감도 생기겠죠. 뭐 내일 또 주가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또 한번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오를 수도 있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제 담아둬야 돼요. 자꾸 외부의 이야기들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이제 코스피도 오르잖아. 응? 코스피도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응? 오늘 코스피가 1.4% 나올랐어요. 1.42%. 지금 3,013.25, 3,000을 돌파해 버린 겁니다. 왜 돌파를 일으켰어요? 제가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올랐겠죠. 거기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개미들이 한 1조 3천억 팔고 도망갔어요. 외국인이 한 7,900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5,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좀 아쉽지만은 한0.9% 빠지고요. 개인들이 한 1,985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외인 1,487억, 기관이 58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약간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대장주들이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버 한번 끝까지 합시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꾸주사모, 꾸준히 주식을 사모으자. 꾸주사모. 뭐 오를 때뭐 불타기도 뭐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스타일이니까. 하여튼 좀 조정받거나 좀 빠진다면은 여러분들 잽싸게 수량을 모아가지고 한 주라도 더 모아서 연말에 우리 특배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또한 주로 더 사는 거야. 요번에 보세요. 11월달 17일날 받아가지고 많이 샀지 않았습니까? 그 배당금 가지고 또 사서 모으는 거예요. 자꾸 모으다 보면 그 복리 효과를 제대로 느낄 거라고. 제대로. 그거는 한번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보고 실천하고 그걸 확인한 사람들, 그 결과를 누려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초심자, 특히 준일이분들 힘내시고요. 천만과 같이 한번 열심히 꾸준히 멀리 가는 겁니다.